이 문 너머에 있는 쿠파에게 물어보도록 하죠. 오키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군. 됐어.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자고. 오. 자, 아, 뭐야. 또 전기 타고 가야 돼? 오, 이것도 계속하니까 기분 좋구만. 헤헤, 찌릿찌릿한 게 아주 좋아. 그건 그렇고. 뭐야, 여기. 왜 이렇게 평화로워? 뭐야, 여기 상점이잖아. 오, 일단은, 오, 저장부터 하고. 아, 저쪽 전기 타고 가는 건데. 오, 여기서 잠깐 쉬어라. 옷부터 갈아입자. 짜잔! 일본 하면 해적이지. 아니야? 왜 일본 만화 중에 가장 유명한 곳 그 해적 만화 아니야? 어린 시절 우연히 막 보물 찾고 하는 그러고 있었잖아. 오, 뭐야, 번개 소리 왜 이래? 왜 이렇게 느려졌어? 왜 이렇게 맥이 없어, 번개가? 오, 드디어 좀 중요한 곳까지 온 것 같아. 오, 일단 저장하고. 뭐야, 화살표가 양갈래로 돼 있는데? 오, 어디 먼저 가야 되지? 그건 그렇고 제1 정원이면 제2, 제3도 있나 설마? 일단 여기부터. 자, 뭐야,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긴 우리가 있지. 아, 프리들, 너네들 언제까지 나올 거야? 끈질기다, 끈질겨. 끈질긴 건 너겠지. 버스가 말한 대로 진짜 끈질기네. 안 되겠어. 프리들의 이름을 걸고 진지하게 상대해 주지. 오호, 드디어 진지하게 상대할 마음이 들었군. 지금까지 다 장난이었다 이거야? 그럼 지금까지 장난이었지. 자, 모자를 세 개를 썼지. 모자 세 개 써봤자 내가 세 번 바뀌면 되는 거잖아. 자, 자, 설마 이게 끝은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내가 가진 모든 모자를 다 꺼내주마. 뭐야, 모자가 목숨인 세계에서 목숨이 이렇게 많았으니 왜 그렇게 끈질기했다가 끈질기에 계속 떠나고 떠나고 한 거 아니야? 다 없애주지. 어딨어? 다 없애면 오. 또 나오는데? 어느 게 진짜야? 아니, 저게 진짜인가? 나와라, 모자 탑! 그렇죠. 뭐야, 모자가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자, 벗겨, 벗겨. 아따가 어떠냐, 내 모자 풍차가. 자, 다 벗겨. 그럴까? 이 녀석! 불바! 이 정도 진심은 감당할 수... 뭐야, 도망가줄 수도. 바다라 보자, 난사! 오, 조금 어려워.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 야야야야, 기다려봐. 오. 자, 야, 다 피해, 다 피할 수... 아따가! 뭐야, 이 녀석 생각보다 진짜 진심이잖아. 자, 자, 다 치워! 다 치워! 어느 게 진짜야, 도대체? 아, 저 있구나. 모자가 아까보다 더 늘어났어. 조심해야 돼. 점프, 아따가! 아, 못했어. 강력한 모자 풍차. 자, 자, 벗겨, 벗겨, 벗겨. 아, 야, 벗겨. 그만 벗겨, 그만! 벗겨! 뭐 있을 때도 벗겨! 에이. 그렇지! 내가 가진 모자가 다 없어졌다. 후, 끝났으니까 이제 쿠파한테 가볼까? 아니, 어디를 간다는 거야? 아, 맞다. 여자 토끼 하나 더 남았었지. 어, 진짜로. 야, 이래 늦겠어. 아니, 이미 늦었어. 뭐야, 결혼식 끝났어? 곧 결혼식이 열릴 거야. 보스는 이 앞에 계시지. 아, 뭐야, 아직 안 했어? 근데 너희들은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았잖아? 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럼, 너 빼고 다 초대받았어. 아, 진짜로? 좀 눈물 날 것 같은데. 바로 이 폭탄으로 눈물을 말려줄게. 뭐야, 폭탄의 불꽃으로 눈물을 바싹 어? 말려버린다는 것인가? 아니, 너의 화장을 지워주지. 바로 이렇게 말이야. 내 철모 어디 갔어? 후후후후. 자, 너도 한번 진심을 내보라고.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거든. 고작 그 정도 진심으로는 절대 안 좋아한다고. 자기 폭탄에 자기가 당했고요. 자, 한번 더 던져봐. 내가 받아줬지. 자, 아, 뭐야, 빗나갔어. 이 녀석 아까 화장이 지워졌다고 좀 조심스럽게 던지나 본데, 그래봤자 소용없거든. 자, 아, 두 개를 한 번에 다 쳤음에도 불구하고 빗나갔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아, 또 빗나갔고요. 이 녀석 좀 더 진심인 공격을 해보라고. 나와라, 태왕폭탄. 헐, 뭐야, 저거 왜 이렇게 커? 야야야, 조심해. 받아라. 오, 큰일 날 뻔. 자, 화장이 좀 지워졌나? 자, 빨리빨리 끝나고 어? 날 쿠파 앞에 데려다 놓으라고. 뭐야, 고작 그 정도 진심은 안 통한다고 했을 텐데. 아, 이것으로 이 지긋지긋한 프리들도. 자, 이제 끝이다. 잘 가라고. 두고 보자. 뭐야, 두고 보자고? 설마 나중에 또 나오는 거 아니겠지? 오, 뭐야, 이거 박살 났어. 오호, 저 파워문을 벗고 이제 다리가 생기면은 반대편으로 건너가면 된다 이거구만. 그리고 이 건너편에서 쿠파가 지금 결혼식을 진행... 아니지, 진행 중은 아니야. 오, 곧 열릴 거라고 했어. 그건 그렇고 이 파워문은... 아, 격투부리들. 야, 맞출법 했는데 좀만 집중할걸. 자, 그럼 이리 오너라. 아, 이거 아니야? 열려라, 참깨! 아, 그렇지. 됐어. 오, 뭐야, 결전 화성. 드디어 결전이야. 결전의 때가 왔어. 자, 가보자고. 아, 뭐야, 바로 쿠파랑 결전하는 게 아니네. 이제 제1 정원이니까요. 아, 그럼 제2, 제3 가야 돼? 일본 만화 보면은 이 건물 꼭대기에 있고 막 1층부터 4천왕을 하나씩 물리쳐야 되던데. 아하, 왕이라서 높은 데 있다 이거구만. 내가 올라가 줘야 된다 그런 건가? 자, 촉대를 가지고 부리로 촉촉촉촉 하면서 올라가 주지. 자, 촉촉촉촉촉촉. 됐어. 오, 자, 이쪽으로 해서 촉.
헤헤. 촉새 너무 재밌어 이거. 자, 이쪽으로 쪽 해서 아이 뭐야? 모르고 밑으로 뛰었어. 아 뭐야 이거 떨어지는 데인 줄 알았는데 연못이네. 성벽 주변에 둘러놓는 뭐더라? 해자였나? 아 뜨거! 촉새 생각보다 아픈데 이거. 자, 자 빨리. 그렇지. 오, 이거 잘 뛰면 한 번에 저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 근데 휘자 휘 좋았어. 자, 헤헤헤. 자, 왜 벽에 구멍이 두 개나 있을까? 오, 보이지 않을 때 한 번 또 실패한 건 아닐까? 헤헤. 자, 촉촉 좋았어. 촉촉. 오, 촉촉 아따가 촉촉. 아이, 쇠 부딪히면 뿌리가 좀 아파. 쇠를 뚫을 수 있는 강력한 뿌리는 없는 것인가? 여기로 가면은 아 뭐야 폭탄을 좀 더 수월하게 피할 수 있는 것뿐이구만. 촉 됐어. 오, 이쪽 길이 맞겠지? 촉 조심. 자, 생각보다 높은 곳에 있잖아 진짜로. 진짜 1, 2, 3, 4층 막 다 돌파해야 되고 부리들 또 한 하나 둘 셋 네 마리 다 잡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지? 오, 저장부터 하고. 자, 아 저기 이상한 녀석 또 있어. 바위로 찍는 녀석이야. 이 녀석의 파괴법은 간단하지. 일단은 올라가. 아, 부리가 꽂혔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저걸 해. 아 잠깐만, 나 새라서 이거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야? 모르겠다. 그냥 갈까? 조심! 자, 너 운 좋은 줄 알아. 너 그냥 내가 지나가준다. 저런 위험한 녀석을 남겨놓고 가야 된다니. 아요씨, 이마에 구멍이 있던데 거기 한번 찔러보면 어떨까요? 아 그래? 자 그러면은 잠깐만, 일단은 피해. 자자자 잘못 피했어. 이 녀석 이마에 구멍이 있었단 말이야? 왜 못 봤지? 자, 한번 이쪽을 쳐다봐봐. 한번 보자. 어우 진짜네, 이마에 빛이 나네. 자, 저 안을 수시간에 꼭 찔러주지. 좋았어. 촉! 아 뭐야 촉! 헤헤. 오, 한 방에 깨졌어. 이마가 엄청나게 약점이었나봐. 라고 하기엔 이마를 저렇게 깊숙이 이런 뾰족한 걸로 찔리면 누구나 깨꼬다 갈 거야 아마. 헤헤. 자, 안돼! 어떻게 됐다. 아이구야, 내 컨트롤로는 빠져나갈 수 없었어. 우리 촉새 어딨어? 다시 구해와야 돼. 뭐야 이거 어디까지 돌아가야 돼? 뭐야 촉새 어딨어?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이쪽에 촉새가 왜 있나 했더니 이거 가지러 오는 거였구만. 자, 오 좋았어. 자 다시 가자고. 난 여기 촉새가 왜 있나 했네. 뭘 지키고 있는 건가 했는데 오 이렇게 가라고 해놓은 거구만. 자, 오 저 오른쪽에도 뭐가 있어 보이긴 한데 일단은 화살표를 따라가자. 지금 바쁘다고. 우리 공주님이 결혼식을 하기 전에 오 이쪽으로 해서. 하지만 보라코인은 뭐 해야겠지? 아무리 바빠도 자, 찐! 아 잠깐 한 번 더 찐! 그렇지. 아이고 잘못 안 돼! 잡아 끄터머리에 했어. 양궁이었으면 아마 1점이었을 거야. 근데 여기는 10점을 맞춰봤자 떨어지게 돼 있어. 조심해야 돼. 자, 올라왔어. 다 올라왔어. 아,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거. 후잇. 오, 타이밍 맞춰서 찐! 됐어. 짜자자. 이거는 화살표를 따라가자. 괜히 일찍 갔다가는 이상하게 될지도 몰라. 동전이란 동전은 다 먹으면서 찐! 됐어. 거의 다 왔어. 뭐야, 꼭대기잖아. 지붕인데 여기. 설마 지붕 위에서 결혼식을 하는 건가? 위험하게. 오, 아 뭐야 지붕이 아니네. 또 있네. 자, 아 뭐야 아무도 없어. 역시 결혼식에 모두를 초대했다는 건 거짓말이었구만. 헤헤. 괜히 눈물 날 뻔했네. 자, 촉새야 수고했어. 너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자, 안녕. 경기 타고 슝. 아 뭐야 진짜 지붕 위에서 하잖아 결혼식을. 이 녀석 위험하게. 야 쿠파, 이런 위험한 데서 결혼식 할 거면 공주님을 돌려줘. 뭐야,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 분위기가 왜 이래. 아 마리오, 이 기본 예절도 모르는 녀석. 납치범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위에 뭐야, 이 비행선이라니. 여기서 결혼식을 하려는 게 아닌가 봐요. 오 다행이네. 지붕은 위험하지 않아. 오 저 녀석 도망가려 그래. 야 너 어디로 가는 거야? 아, 모든 준비는 끝났다. 어디 가는데? 이 몸은 달에서 결혼식을 올릴 것이야. 뭐 그리고? 야 달 나도 데려가라. 야 재밌겠다. 야 잠깐만 기다려봐 캠피야. 쫓아가. 저 녀석 지금 한 손밖에 못 써. 공주님을 안고 있으니까. 맞다, 저 녀석 모자가 주먹이었지. 그건 그렇고 눈에 흙 들어갔어. 안돼, 안 떴으면 두 눈에 다 들어갈 뻔했어. 마리오 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쿠파가 달러. 뭐야 왜 흔들려? 설마 잡폭은 아니고 뭐야 방금 뭐가 지나간 거야? 뭐야?